저희 당시는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헤롯인데요. 이 헤롯 왕의 권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사람을 죽여도 되고 살려도 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이것을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가 이 왕에게 있는데요. 이 헤롯이 이 권세를 어떻게 부렸는지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칼로 죽였다는 것은 칼로 이렇게 목을 베는 참수, 예, 참수형에 예, 했습니다. 이 야고보는 사도잖아요. 그래서 사도 중에서는 맨 처음으로 순교하는 예,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누군가 하면은 여러분들 지난번에 예수님 옆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하고 물어봤던 그 야고보와 요한과 형제인 그 야고보죠.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가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고 예, 요한의 형제입니다. 근데 요한은 제일 오래 살았어요. 이 형제가 한 사람 제일 먼저 하늘 날아가고 한 사람은 제일 늦게까지 사도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또 여기 헤롯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계속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도 헤롯 왕이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죠. 이 헤롯 왕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헤롯 왕이라 하는데 같은 사람일까요? 시대적으로 생각하면 같은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그 헤롯 왕의 손자예요. 예, 그 이제 사람이 다르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왜 야고보를 칼로 죽였을까요? 자, 이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네, 십자가에 죽게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 그러죠. 자,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믿고 있고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우리 계속 얘기를 들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했죠. 그 당시 많은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울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을 잡아서 처형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믿되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배척하는 자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인데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었습니다. 인기를 얻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사람들 마음을 살려면 기독교인을 핍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를 야고보를 참수형에 시켰고요. 이랬더니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일을 또 더합니다. 사도 중에 사도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3절로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서 헤롯이 꾀를 낸 것이 베드로를 또 잡아서 옥에 가두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은 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모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자 사람들이 많을 때 본인이 뭔가 하는 이 사건을 일으켜서 이 많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싶은 거죠. 아주 적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를 감옥에 이제 가두게 되었습니다. 자, 이 당시는 이런 시대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놔야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그런 시대입니다. 핍박당하고 생명까지 위협을 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숨 걸고 신앙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암에는 잘하지만 예, 조그만 바이러스는 무서워하시더라고요. 그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무서워서 우리 교회 오는 거는 무서운데 또 암에는 잘하세요. 그죠? 자,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한 거죠. 예, 그래요. 이렇게 국가에서 왕이 앞장서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런 때 기독교가요, 완전히 끊어지고 완전히 망할 것 같죠. 이런 시대를 거치고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 기독교인이 3분의 1 이상이 있는 핍박을 당할수록 하나님께서 하시면 사람의 핍박이 하나님의 일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을, 거스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헤롯입니다. 이 헤롯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같이 보죠. 21절로 24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예. 자, 이때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듣는 모여있는 백성들이요, 이 헤롯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 당신의 말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당신은 신입니다. 뭔가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이상 좋을 수가 없죠.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신과 같은, 이 로마의 황제로, 이스라엘의 헤롯 왕에게 하는 얘기죠. 당신은 대단한 왕입니다. 근데 신인과 같은 존재라고 크게 높여서 정말 참 좋은 소리 하잖아요. 근데요, 헤롯이 내가 신인 줄 착각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세요.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막 기적을 일으킬 때 사람들이 바울이 신인 줄 알고 막 떠받드니까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신이 아니다. 나한테 그런 대접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헤롯은 그래 내가 대단하지 하고 그 소리를 받았고 즐겼고 거들먹거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23절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해서 주의 사자 천사가 이 헤롯을 쳐서 어떻게?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 사람을 핍박하는 이 헤롯은 그의 말로가 이와 같습니다. 수치스러운 죽음을 우리가 맞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말로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요, 어떤 분 봤는데 교회를 대적해요, 장로님이.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는 그 가족이 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높은 산에 가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헤롯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국가의 권력을 한 손에 쥔 왕입니다. 국가의 주권을 한 손에 쥔 왕인데 이 왕을 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든 권력은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모든 권력이 주권이에요. 이 주권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허락하십니다. 그 국가의 위정자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를 세워주시고 각 나라의 위정자를 세워주셔서 이 위정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자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어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계와 모든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최종 권력을 갖고 계십니다.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을 다스리시고 개인의 인생의 생사화 복을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헤롯이 대단한 권세를 가지면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자, 이제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예, 베드로를 풀어줍니다. 자, 여러분들 어려운 일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고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그 엄청난 굳게 닫혀있는 쇠문을 철커덕 열어주시면서 드디어 베드로가 그 감옥 밖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감옥 밖에 나온 이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풀어주셨습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이제 늘상 있는 일은 아니죠. 기적은 예, 가끔 덜어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 마음이죠. 예, 허락하시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2003년도에 1박 2일로 영종도 수련회를 갔을 때입니다. 그날따라 차에 이제 막 날씨가 전날부터 우중충해요. 비가 내려요. 그래서 우리가 전날부터 막 기도를 하면서 다음날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왔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려요. 우리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들으시고 비가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는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믿고 이제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서 영종도 수련회 앞에,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은 막 비가 내렸는데 영종도 수련회 앞에 내리니까 비가 탁 그치는 거예요. 그렇게 이동할 때 비가 안 왔고 또 강당에 들어갔습니다. 강당에서 우리가 막 이렇게 할 때는, 프로그램 할 때는 밖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요. 또 강당 밖에 나와서 야외 수업을 할 때는 또 비가 다 그치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와 같이 부족함이 없도록 맑은 날씨를 때때때로 허락하셨는데, 이와 같은 일이 2017년도 우리 대부도 갈 때도 있었죠. 그죠?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과 표적,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치지 못한 질병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도 하고요. 예,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자 마리아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자, 누가 문을 열어줬을까요? 예, 보겠습니다. 13절로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자,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소리를 듣고 나갔는데 밖에 베드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그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쳤냐고. 자, 그럼 이분들은, 이 성도들은요, 베드로가 붙잡혀 갔을 때부터, 자, 베드로 풀어지게, 풀려나게 해주세요.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이 문 앞에 왔을 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정말 진심을 다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한 대로, 자, 베드로가 문 앞에 왔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자아이가 와서 베드로가 문 앞에 있다고 하니까 뭐라고요? 미쳤냐고. 자, 이 말 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베드로는 풀려날 수 없다. 어떻게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철통 같은 쇠문 안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풀려날 수 있어? 풀려날 수 없다는 걸 알면서 기도는 왜 해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안 될 것 같아도 기도해요. 기도하면서도 막 이렇게 또 해주세요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때 1박 2일 수련회를 갈 때도 그랬습니다. 비가 오면서 비가 오는구나, 비가 그칠 수 없구나 이런 생각,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게 해주지 않네? 과연 개일까? 우리가 과연 1박 2일 행사를 할 수 있을까?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치지 않게 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반신반의, 긴가민가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그냥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절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만 이렇게 긴가민가 하면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하면서도 절대로 풀려나지 않을 거야. 풀려날 수는 없어. 베드로가 문 앞에 왔다 해도 너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절대로 풀려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도 계속 풀려나게 해주세요. 풀려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이 없고 믿음이 적어서 연약한 자일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면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 누구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들어주신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밖에 나온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하나님이 하신 걸 인정하는 거죠. 자,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인생이 주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다 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요. 아까 야고보는 죽었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는 풀어주시는 거예요. 왜 야고보는 일찍 인생을 마감하게 하시고 왜 베드로는 더 살게 해주실까요? 살려두실까요? 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주위에 보시면은요, 참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 성도들의 모든 삶을 보면은 내가 참 답답하고 하나님 왜 저러죠? 이해가 안 돼요. 막 그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안타까움과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은 분명한데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자,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뜻을 구하시고 그래도 모르시면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 거죠. 이 땅에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야고보와 베드로 일, 과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1956년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사건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56년,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오래 전입니까? 자, 미국 휘튼 대학교라는 아주 명문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이란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다섯 명의 크리스찬, 기독교인 청년들과 함께 집에 아내를 두고 가족을 둔 채로 어디로 갔냐면은 저기 남아메리카, 우리 미국이 북아메리카 대륙이거든요. 그 지구상에 보면은 미국 밑에 북아메리카 밑에 커다란 땅덩어리가 있는데 그것이 남아메리카 대륙이에요. 자, 거기에 보면은 남아메리카에는 브라질도 있고 멕시코도 있고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 옆에 조그만 나라라고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에콰도르에 아우카족이 살고 있어요. 정글 속에. 근데 그 남미의 아주 깊은 정글 속에 있는 이 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이 다섯 명이 떠난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갔는데
이 사람들이 실종됐어요. 소식이 끊겨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부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마침 어떤 그 부족 중에 한 사람이 이방 외지 사람들이 와서 우리 부족의 여자를 납치하고 살해했다고 예, 없는 말을 만들어서 그 막 이렇게 루머 풍문을 돌렸어요. 그래서 이 부족 사람들, 아쿠아족들은 야, 외지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한다는 이런 막 그냥 긴장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사람들이 좀 거칠고 그렇게 좀 그랬대요. 그런 부족이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그 다섯 명의 외지 사람들이 백인들이 자기네들 마을에 오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해치려 하는지 알고 이 다섯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것이 이제 본국에 소식이 갔고 이 소식을 들은 미국 전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이 말하기를 이게 무슨 낭비인가. 저렇게 전도 유망한 청년들이 이렇게 그냥 일찍 아깝게 그냥 그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 허망한 일이요. 너무나 가치 없는 죽음을 당했다고 막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전 미국의 야단이 났습니다. 자, 그로부터 2년 반 후에 이제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와 그 딸과 그리고 같이 간 선교사의 한 이렇게 여동생이 함께 2년 반 후에 아우카족이 있는 부족 근처 마을까지 또 갔어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남편이 살해된 그 부족에게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그 부족에게 들어가지 못한 그 인근 지역에 이제 자리를 잡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의료 의술을 베풀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마침 그 아우카 추장이 엘리자베스에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었더니 이 엘리자베스가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젊은 청년의 아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추장이 그 말을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너무 놀랬죠. 그래서 이분들을 자기 마을로 모셔가서 예,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를 죽인 4명의 사람이 나중에는 목사가 되고요. 이 마을이 1,000명의 주민이 다 예수를 믿는 예, 복음화가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줄 모르는 우리의 미련한 우둔한 피조물들인 우리는 그 다섯 명의 선교사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것이 허망한 일이고 이런 아까운 일을 왜 하느냐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 사람의 순교의 피를 통하여 그 외지에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야고보 베드로 다시 보죠. 야고보가 일찍 그 생명을 끊게 된 것은 아직 이 세상을 아직 하게 하고 순교하게 한 것은 순교는 순교의 피는 괴를 부응하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죽음으로 끝나면 그 기독교가 끝나는 줄 알지만 그 순교의 피로 인해서 그 밭이 더욱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터가 마련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게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선택하셨고요. 그래서 순교하게 하셨고요. 베드로는 왜 살려두느냐. 베드로도 사실은 나중에 순교하지만 그 당시에 왜 이렇게 타락하게 했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잖아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죠. 그럼 이 성도들을 이제 신앙을 성장시키고 목회를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선교를 하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적임자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선택하신 거죠. 베드로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렇게 수월하게 탈옥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너무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생명의 시간을 보장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일이 계시는 거죠. 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베드로를 탈옥시킨 것처럼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야고보가 죽은 것처럼 다섯 명의 선교사가 순교한 것처럼 이 고난을 그냥 겪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 연약한 피조물 대해서 고난을 피하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피해서 세상과 타협할 수 있도록 허락하세요. 자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일제시대에 일본이 조선 땅을 한반도를 점령하고 식민지를 하면서 신사참배를 하라고 했습니다. 신사참배라는 것은 일본은 절이 많아요. 그런데 왕실에 이렇게 신을 모시고 왕의 조상을 모신 이제 사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온 이제 이렇게 국민들이 절을 하는데 한국에 와서 조선에 와서도 모든 조선 사람들을 거기에 절하라는 이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습니다. 뭐 안 믿는 사람은 해도 되는데요. 제일 문제가 기독교인이잖아요. 우상에게 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이것을 신사참배를 거절해서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목숨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순교의 피로 인해 이 기독교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흥황하게 되었는데요. 또 많은 사람들은 무서워서 가서 절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한경직 목사님이신데요. 이 한경직 목사님은 이제 98세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98세 동안 이 땅에서 사셨고요. 이 대한민국의 목회자 중에서 정신적인 기둥이시고 너무나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고 이분이 돌아가실 때는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이 없으시고요. 타고 다니는 휠체어와 지팡이와 생필품 몇 개밖에 남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주님 말씀 따라 온 인생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신 굉장히 훌륭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1992년 템플턴 상을 우리 유럽에서 받았습니다. 이것은 노벨상이에요. 종교계에서 최고의 상을 받은 이 이제 한경재 목사님이 그 상을 받은 수상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그 수상 소감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그 고난과 타협에서 신사참배를 하면서 살려두신 것은 98세까지 살려두신 것은 이분을 통하여 대한민국 기독교계 교회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 세계를 역사를 쥐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을 쥐고 계시고 우리의 생명의 시간들을 우리 주님께서 쥐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살려두신 것은 우리가 호흡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전 세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로 인하여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것은 베드로처럼 교회를 세우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도 있지만요. 내가 있는 곳에서 힘들어 있는 사람 한마디 위로해주고 그 사람에게 생명 소생케 해주고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그 위로의 말 한마디 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힘 얻는 사람이 있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나로 인하여 평화로워지고 화평하게 되고 사랑이 넘치게 되고 덕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 조그만 일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는 그렇죠. 우리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 나만 잘났잖아요. 나만 옳잖아요. 나만 큰 소리 내야 되죠. 안 지려고 그러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싸우고 반목하고 시기하고 대적하고 너무 시끄러워요.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서로 다른 사람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이 정말 시끄러운 세상에 우리를 오늘도 두게 하신 것은 나로 인하여 하나님 사랑이 어떤 건지 나로 인하여 알게 하는 거예요.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도록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주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두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있는 존재 이유를, 존재 가치를 우리가 증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